장소희 선수의 서브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,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? 멍드는 건 괜찮습니다. 아싸! 코치머그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김인상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그 제가 진행하는 스포츠 뉴스 저 아시나요? 아니요. 누구세요? 또 강서희 선수가 또 그 서브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. 강서희 서브 득점!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서희! 강한 서브 도타점! 본인 서브에도 100% 만족을 하는 편이죠. 100%는 아니고 한 8, 90%? 세게 때리는 건 잘하는데 변화를 주는 걸 못하거든요. 연경 언니 서브 엄청 무회전이더라고요. 연경 언니는 100점이죠. 100점. 뭐든지 100점이에요. 뭐든지 100점. 김연경 선수의 신입대 영상.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도... 되게 애기애기한데요? 네, 언니 되게 귀엽다. 아, 저 신입대 지금 못 봐요. 그때 완전 살쪄갖고 볼살 터질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흑역사예요. 아, 못 봐, 못 봐. 이렇게 말하면 자막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안 돼. 아, 강소희 선수의 서브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강소희 선수의 서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여기 뭐 다치신 거예요? 아, 뭐 묻었나? 막국수 고춧가루 묻은 거 아니에요? 고춧가루? 네. 여기가 강남의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도 없을까봐.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공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? 스파이크 당시 우리 시부 가까워야지 이제 좀 세게 들어가거든요. 약간 손이 좀 밑에 내려가시거든요. 최대한 뻗어서 멀리 보고 오른손 다리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왼발 왼발 좀 어려운데? 어,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내기를 한번 해봐도 될까? 아, 내기 좋죠. 뭘 걸까요? 보긴 하는데 알겠습니다. 혼람이요? 너무 폭력적이다. 아, 이거 어깨에 스트레스. 아, 저 어깨 약해요. 저 연약해요. 아, 있네. 여기 부분을 주로 맞았거든요. 선수들 이게 맞는 거 익숙해요? 네,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. 이번 시즌은 저번 시즌보다 더 열심히 하겠으니까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귀염둥이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. 골반. 안돼. 끝이에요. 이것도 춤이에요. 아, 부끄러워. 아, 윤상이 진짜 못 춘다. 저보다 못 추죠?